연합뉴스 오늘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네요. 미 전문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자체 핵무장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기사예요. 빅터 차 트럼프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과 핵실험 중단 협상 가능성 커. 김정은은 무기고 놔둔 채 북핵 위협 승리 주장하며 북한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하게 될 경우 후폭풍의 여파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현실로 될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 현지 시간 외교 전문지 포런 어페이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집권과 관련해 아시아와 전문가인 및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일각에서는 일기와 유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나 이는 오산이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보다 한층 더 아시아 정책이 있어 끔찍할 것이라며 1기 당시 트럼프의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공산당의 전통적인 관료들 덕분에 상쇄될 수 있었지만 2기에는 그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호주 등 미국의 긴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은 전통적 트럼프의 2기 새로운 도전이라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며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파트너가 아닌 통상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맞아요.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 독재자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미국이. 그는 이는 익숙한 장면인 듯 하지만 2016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포함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인태지역 동맹과 전방위적 관계 강화가 이어졌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이 같은 제도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우려됐다. 다 해놓은 거, 탑을 쌓아놓은 거다 허물어지는 거죠. 차 석좌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김정은, 푸틴,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가져 오늘 국제적 주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합의를 모색하면 중국으로서는 방위산업을 확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보를 해결하라는 말을 했고, 그는 동맹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한 거의 확실히 미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 같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동맹 구조를 빈 강경으로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의 중대하는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대신에 미국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제한된 핵분열 물질을 포기하거나 1세대 핵을 폐기하는 등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손쉬운 승리를 사랑한다며 트럼프는 탄도미사일을 물론이고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세대 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오래된 거, 녹슨 거 그런 거 폐기하면 김정은도 오케이 하겠죠. 새로운 신형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폐기했다고 트럼프는 또 이제 그 공적을 자랑하겠죠. 떠버리고. 차석자는 트럼프는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며 그는 이미 90년대 초반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며 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오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에게는 선제 공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의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북중러 핵무장 국가로 둘러싸인 한국은 생존을 위하여 자주 핵우산 접겠다는 방위비 증강 언플로는 미국의 핵우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국의 힘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유익하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더 이상 태평양 연안까지 책임지는 주한미군 주둔의 인상에 우리 국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동의하더라도 국민은 이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만 한게 아니라 뭐 일본에 뭐 어디도 갔다 주한미군이 가서 그거 하고 돈을 한국이 내는데 뭐 저기 저 대만에 가서도 하고 태평양 뭐 필리핀 쪽에 가서도 우리 주한미군이 그러면서 돈은 계속 우리 한국이 분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바이든 승리를 원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트럼프의 대화에 응할지는 의문이지만 한국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죠. 한국이 핵 개발을 해서 미국의 자주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할수 있는 핵무장 3국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한미군만 의지하면서 의지할 수 없는 자주 조속으로 돌변하는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는 자체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공산화되지 않게서는 한국이 핵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 미 전문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자체 핵무장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